아주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 연세에 저 찬양을 저렇게까지 연습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어디 그 이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저런 춤을 추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분들은 성령 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에 취해서 추는 춤이라 그래서 성령 춤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 그 감동적인 걸 보다가 오늘 또 우리 여집사님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는 우리 파워포인트를 우리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서론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어떻게 확신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박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야 할 그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 보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갔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겠죠? 그때 뭐 돈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유산을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겠지만은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한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에서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하는지, 850대 1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서서 어떻게 그 수많은 그 바알 신과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 혼자서 엘리야 혼자 외롭게 서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봤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갑절이나 나에게 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하 2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전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라. 자, 이제 그러한 엘리야의 성령이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또 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3절 나를 다같이 시작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우리 주님이 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임함,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 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저기 보면은요, 첫 번째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 임했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함께 있었을 때.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느냐? 배부를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곁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 빵도 만들어 주시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면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마치 그냥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부모님이 그냥 단번에 없어진 것 같은 그 허망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다가 가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의 영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먼저 성령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거기다 번호를 매기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지금 번호를 못 매겼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에게 안전 온 집에 가득하더라.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은 지나가면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게 하늘에 있던 그 스모그도 바람 불어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화면을 내가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꿨다 하는 이 전파가 보여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로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과학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까딱하면 이렇게 바뀌고 까딱하면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겠냔 말이에요. 할 수 있어. 바로 그렇게 바람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고 그게 아니라 그게 모였던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성령을.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내가 장로교인이 아니지만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저 사슴의 동산을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거의 혼자 그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 동산인데 그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겨울날 그래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를 봤는가 하면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그 최자실 목사님인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교회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딱 뜨끈뜨끈하게 하는 데서 거기서 막 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떠나갔듯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이 영어를 할 때였는데, 그 제가 PEP라는 그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던 차인데, 그 교수가 그래요. 남들이 가서 통성 기도를 하거든 당신은 이 교재를 가지고 가서 한글 읽고 영어 읽고 한글 읽고 영어 읽고 그 시간에 그걸 계속 하라고. 그냥 그 통성 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 시키는 대로 한글 읽고 영어 읽고 한글 읽고 영어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영어 기도 나눠주는 거 있잖아. 영어 기도를 그분이 말하기를 한 마디씩만 가지고 하래. 여러 마디 하지 말고 Almighty God, Almighty God, Almighty God, Almighty God 계속 그걸 하라는 거야. 그 다음 날은 I thank you for your love, I thank you for your love, I'm your servant, I'm your servant 계속 그거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을 내가 거기 가서 딱 그걸 하고 내려오는데 이 로즈메리 교수님의 설교가 통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물론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또 내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또 땀을 뻘뻘 흘리곤 했지만,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경감하셨겠지만 로즈메리 교수는 꼭 이거를 그 스크립트를 안 줘요. 대본을 안 준다고. 꼭 그 달라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 땀이 뻘뻘 나고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아 근데 그게 그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정말로 훈련하니까 성령께서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싶으면 영어로 기도하고 또 한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한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위생병원에 가서 이 콩나물도 못 익는 사람이 허은구 목사님이 저를 그 위생병원 합창단 지휘자로 내가 제일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 의사들 간호사들 데리고 합창단을 하라 그러니 기가 막힌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제 이 합창단을 하는데 그 얼마나 이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기도를 딱 하고 반주자가 반주를 딱 하잖아요. 그럼 악상이 탁 떠올라요. 저기는 저렇게 연주를 하고 저기는 저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다. 그게 탁 떠올라요. 그래가 그때 그 감독 간호사 헬렌 선생님이 그 반주자였는데 그 반주자가 얼마나 반주를 잘하겠어요. 근데 제 눈에 안 찬 거예요. 저렇게 반주를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반주를 한다고. 그래서 헬렌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혔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저 무식한 사람이 나보고 반주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 옛날에 성경통신학교 이문성 목사님 딸이야. 이문성 목사님 딸. 참 품성이 좋아 그분이. 그래서 싱긋이 웃으면서 연습도 해가지고 올게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성령 받은 얘기 하지만, 제가 그 동대문 구청에서 제 1등 하고, 하는 1등 하게 만들어주시고, 촌놈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가서 지휘하는데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왜 그러면 서울에 구청이 22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서울에 구청이. 25개입니까? 그 사람들 대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연주하는 거야. 우리는 동대문구 대표로 나갔고, 동대문구 대표로. 그러니까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저는 늘 그 기도를 자주 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면 막대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대기가 많았지만 모세의 손에 잡혀진 막대기만이 홍해를 가르치면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을 가르치면 물이 갈라졌듯이 저를 당신의 손에 딱 잡아만 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때 그런 기도를 하고 거기 올라가서 지휘를 했는데 중간 얘기 생략하고 대상 받았다고 얘기했죠. 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대상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음악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받았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정말 뭐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하듯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 합창 지휘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 영이 차츰차츰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그 성령의 사역이 차츰차츰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영어 가르치는 거잖아요. 영어 가르치는 거. 제가 뭐 영문학과 나왔습니까? 애국에 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제일 많이 애국 다녀본 건 유럽 일주일 여행하고 미국 일주일 여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선교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네가 영어로 설교를 해. 그리고 나는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통역을 할 테니까 너는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해줘. 그러면 걔들이 설교를 하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이제 회중이 우리 마누라밖에 없는 거예요. 회중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영어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영을 부어 주시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를 영화학원 원장으로 만들어 줬어요.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실감해요. 실감해. 실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배고파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둘째 함께 모여야 된다. 합심을 해야 된다. 분열하면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분열하는 데는 합심할 때 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얘기했죠. 성령은 첫 번째 모였을 때, 두 번째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 번째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 어떻게? 불의 혀같이. 두 번째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요약을 잘해 주셨네요. 제가 저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깨끗이 정리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결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걸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걸 주시지 않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이걸 잘하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제시카 늘 보면 이거 잘했는데 제시카 없으니까 또 우리 유동규 형제가 와서 또 저렇게 잘해주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은 그냥 뒤에 가서 최 집사님 설거지 해놓고 가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에, 우리 또 저 성교회장 얼마나 그 정말로 영혼들 데리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요. 각각이 보면 다 우리 박금자 집사님 저 우리 저 옆에 약사님 사모님 각각이 다 이 역할이 있어. 우리 이광범장 역할이 다 있단 말이야. 그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주신 성령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나에게 필요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간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아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아멘.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 받았던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외숙모님이 무당이었는데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점만 하면, 내가 그때 18살이었는데 18살 못 넘긴다 저 아들은. 응?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 댕긴 지 며칠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하나님 그 교회 내가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던 것 같아.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저 귀신 다 쫓아낸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애숙모가 절대로 점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기도했던 그건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쫓겨났다 그랬죠. 왜? 성령이 역사했어. 애숙모가 점하려고 그러다가 귀로 벌렁 자빠져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이 집에서는 도저히 점할 수 없다.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 아줌마들이 점한테 구경 오잖아. 구경 와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 집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점이 안 된다. 그 길로 애숙모님이 밑에 마을로 우리 집에서 못 있고 밑에 마을로 도망을 가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왜 안 하셨나? 우리 어머니가 38살에 홀로가 미망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집에 제사 받으러 먹으러도 못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놈 불효자식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제 쫓겨낸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쁘더라고.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을 하면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지.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요, 이론적인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만약에 이론적인 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면 36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수십만 명이요, 36 대학 나온 사람들 수십만 명이요, 그 사람들 다 알아. 안식일이 옳다는 거 알고 뭐 다 알아. 이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성령의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래야 그게 대한 자신감이 붙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무리들이지만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는데 제가 다른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뭘 못 받아본 거면 방언을 하는 걸 못 받았어요. 방언. 그래서 저는 방언이 잘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걸 방언이라고 주신 건가?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방언을 받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방언을 못 받아봤는데 그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방언 받으면 또 귀신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지 이 방언의 체험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여기서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각각 다른 은사대로 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린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12장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도 목사님 같은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내가 설교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하는 각각의 은사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좋지만 내 스스로 내게 필요한 은사를 강구해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 같으면 온 사방에 댕기면서 전도하는 거 그런 또 은사를 받았잖아. 저분은 또 설거지 하는 은사는 못 받았더라고. 설거지 시키면 못해 저분은. 저건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설거지는 못하고 운전은 또 잘해. 운전은.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달라. 이게 우리가 각각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뭔가? 열매. 도대체 성령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일단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 만약에 이 사람을 딱 봐가지고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야. 두 번째, 기뻐야 돼. 성령이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지. 저한테 그 영어 배우던
그 저 문막에 계시는 한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어머 아이고 오늘 또 이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이래가지고 집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요 무슨 아이고 오늘 또 이래 희망을 얘기하라고 좀 희망을 무슨 아이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만나면 야 오늘 내가 저 집사님을 만나면 무슨 희망의 소리를 들을까 저 목사님한테서 오늘 또 무슨 희망의 말을 들을까 이런 그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화평 평화를 만들어야 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가 성령 받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예. 그 사람이 오면 제가 우리 매형이 있는데 우리 돌아가신 이 매형의 누님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세요. 아, 굉장히 강하셔. 그럼 우리 매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품성이 좋으시잖아요. 그 누님은 아주 독일병장이야. 우리 별명을 독일병장이라고 붙였어. 그래 뭐 어쩌고 막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싸우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래요. 누나, 그래도 매형은 누나가 최고라 그랬던데? 에이, 누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매형은 그래도 누나가 최고라고 뭐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런 생각만 하는데 누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러고 또 이제 또 반대로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누님들이 지금도 저를 예뻐하고 맨날 반찬 만들어서 주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 이 화목하게 하는 성령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오래 못 참는 사람 보고 밴데이 속이라고 그래요. 밴데이 속. 뭐라는 빨딱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아, 그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어제 저희 사촌 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주인이 요즘 그 새를 사는데 집주인이 뭐 조금 있으면 뭐 집 올려달라 그러고 조금 있으면 뭐 뺄 거라 그러고 볼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어디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님 그럴 때는 항상 생각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집을 준비해놓고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 그게 하나님이 너 다른 데 갈 때 됐다 이런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누나. 그러면 언젠가 누나한테 좋은 집을 줄 거야. 요새 여러분 저희가 축복받은 거 아시죠? 지지난 안식일 날 로즈메리 부부 10택 데려다 주러 가다가 공동묘지 넘어가다가 저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박혀가지고 천재가 계획하는 줄 알아서 얼마나 크게 뒤를 박는지 그래가지고 박아가지고 저 입강범 장로님 차하고 로즈메리 교수 부부하고 다섯 명이 그냥 고개를 아직도 저기 고개가 시끈시끈하고 그래요. 그래 박혔어. 근데 제가 항상 그 누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누나, 축복받은 사람은 그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지만 축복받은 사람은 이 엎어져도 축복받은 사람이래. 누나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다 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그 찌그러진 차 대신에 새 차를 하나 주셨어. 새 차를 사와 번쩍번쩍해 이따 가봐요 번쩍번쩍해 그또 갔더니 그또 차를 살라 그러니까 또 얼마가 모자란다 고 그랬더니 매형 되시는 이강범 장로님이 그렇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쓰금쓰금한 옛날 차에서 그냥 새 차로 바꿔주시더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자비해야 돼. 자비. 아, 저 사람 참 마음이 자비로워. 그 다음 어떻게 양선 의질 양자 착할 의질과 착해야 돼. 그 다음에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근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절제를.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맨날 야단 맞았거든요. 아니 재림교회 장로가 어떻게 회를 먹냐 회를. 당신 그렇게 믿음 지켜가지고는 하늘나라 가서 생명강가에 그 뭉어 다 잡아먹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회 먹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제가 절제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절제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딱 봐봐. 저 사모님 우리 저 이미순 집사님을 보면 저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뭐를 받은 것 같아요? 빨리 보세요. 빨리. 사랑도 있고 온유하고. 예. 저 이강범 장모님 한번 봐주세요. 이강범 장모님 뭐 있어요? 저분은 뭔 열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딱 보이면, 여러분 딱 보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 갈라디아서 5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 내가 저기 뭐야 걔는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줄이 있다고 합시다. 이 1번 줄, 2번 줄이 있어. 1번 줄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을 거야. 여기 줄 서는 사람이 딱 있고 2번 줄 아니야 난 율법을 지킬 자신 없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받을 거야. 2번 줄에 서는 사람. 그 1번 줄에 서 봤더니 어떻게 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지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율법 안 지키라는 말이에요? 율법 안 지키란 말?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율법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받으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제가 늘 그 시범을 보이기를 좋아해. 이 보세요. 이 장갑이야 장갑. 얘가 이거 들 수 있어 못 들어 이거 얘가 못 들잖아 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못 들잖아. 근데 이게 딱 손을 딱 끼고 딱 들으면 들어 안 들어? 이거야. 우리는 마치 빈 장갑 같은 존재라니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운전도 하고 마이크도 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손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오늘 목사님 덕분에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거듭 보지만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줄 서야지 율법으로 서면 안 된다. 내가 제일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예절을 더 잘 지키겠어요? 딸이
엄마한테 예지를 더 잘 지켜요. 예지를. 며느리가? 며느리가 훨씬 잘 지키지. 어머니한테 예지를 지키는 거. 그런데 며느리 곁에 가면 더 편해. 딸 곁에 가면 더 편해. 딸 곁에 가면 편해. 자, 근데 며느리 격식을 다 지켰었는데 왜 안 편해? 예,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에 의해서. 근데 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사랑.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율법이시, 율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해. 우리가 이 사랑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제 12월이 다 됐어요. 올해가 마지막 가요. 내 속에 오늘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직 열매 없는 종 같아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버려서 하나님이 찍어내 버리리라 그랬잖아. 한 가지라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